안녕하십니까. 프레스나인의 정유진 실장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남자, 커피맹가의 대표 안명규입니다. 커피 하신 지 올해 몇 년째시죠? 제가 창업을 한 게 34년째. 창업만 34년째. 그리고 커피를 본업으로 한 거는 37년째. 37년째. 커피계의 성골입니다. 성골이시고, 네. 살아있는 화석이시고. 안명규 대표님은 사실 저도 TV로 본 적이 있고, 제가 회사 처음 입사해서 할 때도 커피씬에서 가장 유명하시고, 오래 되셨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옆에서 처음으로 인터뷰할 때 약간 입에서 땀이 흐르고 있어요. 커피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즐겨 마시는 소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커피 시작했고요. 90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90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제 나이가 그때 네. 27. 나이 차이 느껴지시죠? 근데 지금 뭐 비슷하잖아요. 커피명가라고 하면 커피가 유명한 집이 아니고 네. 커피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데 뭔가 좀 쓰임이 있는 공간, 뭐 사람 이런 어떤 형태를 생각해서 커피가 좀 세상을 빛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명가 로 지었거든요. 이 매장도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본점 같은 경우도. 여기는 한 이제 27개월 정도 되는 거 같아요. 27개월 정도 됐고요. 예, 예.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공간만. 공간만. 근데 들어왔을 때 너무 웅장해가지고. 대구가 커피의 수도가 된 거는 나의 덕분이다. 당연하죠. 나는 커피 대통령이다. 대구만 그런 건 아니죠. 대구만 전국적으로. 부정하실 네. 분들 상당히 많겠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커피가 모든 이 정도까지 올 때는 최소한 51%는 나의 뒷받침이 있었다. 매장에 네. 뛰어드는 건 8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88년부터 지금 현업을 가지고 했던 분은 보이면 우리 박 선생님하고 저하고 현존하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는 거 명맥을 유지하는 네. 거 90년부터는 단 하루도 문 닫는 거 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진 첫 직업이고 네. 아직도 유지하기 때문에 성골이다. 커피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 내가 대통령인다는 자긍심이 뛰어넘치십니다. 커피명가 같은 거 사업 분야가 지금 어떻게 나눠져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력을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투트랙입니다.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한 사업 분야가 네. 있고요. 카페 사업. 카페 사업. 가맹 사업도 좀 하고 계신 거죠? 이제 가맹 사업 하고 있어요. 몇 개 정도 지금 오픈하셨어요? 이제 50개. 50개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복사판 때문에 팍팍팍 찍어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하나하나 다 새로워요. 아. 커피 명가인데 컨셉이 네. 다 틀리게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고 맞춤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프랜차이즈 하는 그런 어떤 구도는 잘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50개의 매장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 맞춤식이기 때문에 소멸성은 굉장히 낮다. 그럼 점주분들이 지금 커피 명가를 운영하면서 소득 수준에 만족을 하십니까? 네.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네. 묻는 게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대부분은 우리는 얼마 투자하면 얼마 정도는 뭐 이렇게 남겨드립니다라고 그렇죠.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관점이 이 답변은 나중에 커피 명가 점주님을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명가에서 사용하시고 계신 기계가 시네소 하이드라잖아요. 저 머신을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직원도 꽤 모여서 사실 하이엔드급의 라인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경쟁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고 네. 요즘에는 이제 하이엔드라고 호소하거나 주장하는 기계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비교 대상군은 없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 손에 대한 주전자에 대한 어떤 믿음이 훨씬 강한데 그 이상으로 기계에서는 이렇게 염려가 나오기 때문에 네. 충분히 믿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야 저 멋진 놈이네. 나도 한 경력 하는데 어떻게 저 커피 만들지? 아 기계가 만들어내는 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을 믿지 기계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했는데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셨네요. 네. 지금 여러분은 커피업계에 살아있는 화석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스태프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스태프들이 쉽게 만드네? 그럼 쉽게 만드는 거 오히려 뭐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큰 선물이죠. 큰 선물이다. 네. 저 기계 자체가 우리한테 온 건? 선물이다. 그렇죠. 커피명가 본점 같은 경우는 주말에 엄청 바쁘시다라고 들었어요. 예. 저 친구의 처리 속도는 네. 뭐 분당급이죠. 몇백 명 오는 것도 뭐 일도 아니죠. 아, 다 쳐냈다. 네. 믿음 있는 장비다. 네. 사실 이제 2023년에서 24년 넘어올 때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후배들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격려의 말씀을 보내준다고 하면 커피를 가지고 네. 뭐 1차적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고 뭐 이런 어떤 다 목적은 있죠. 네. 재화 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요소는 많지 않습니까? 이 업은 멋진 일이고 네. 다시 태어나면 이 일을 할 거냐 100%다. 죽어서도 커피를 하시겠다는 안명규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 공장에 옮겨갈 건데 예. 공장에 또 이번에 아주 어마어마한 물건을 들여놓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넘어가서 직접 만나봅시다. 공장 오픈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가실까요? 예.
이게 제품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셋 W60 60kg 배치당 뭐 60kg 특별히 그 기셋 네. 로스터기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셋 로스팅 머신을 예전에 좀 사용을 해봤어요. 아 해보셨어요? 네. 작은 전원도 사용을 해봤고요. 아 얘는 얘 1kg짜리 아니에요? 네네네. 아, 샘플 로스로 네. 사용하셨구나. 네. 며칠 전에 아웃했는데 네. 기센에서 리빌트 한 1호도 제가 또 사용을 했거든요. 아 계속 기센을 많이 이용을 하셨네요. 아 그럼요. 네네. 제가 아주 신뢰하는 브랜드입니다. 신뢰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하시고 계신 작업은 어떤 거예요? 생두를 이제 혼합하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브랜딩을 이렇게 이제 레코딩이 돼 있는데 네. 그 생두 사일로에 있는 것들을 배합을 해서 이송하는 그런 네. 장면입니다. 지금은 우리 직영점에 사용할 스페셜티 커피를 뽑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정말 윈치를 사용했어요. 윈치를 휙 올라가서 공중 낙하. 그래서 전혀 소음이 없었어요. 원 배치 실린더 들어가는 한 배치의 총량이 적정량이 60kg까지 허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노멀하게 우리가 사용되는 포장 단위가 60kg거든요. 그냥 한 백을 통째로 그냥 해출 수 있는. 예. 전체 사이클은 이제 작업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11분에서 12분 정도 사이에서 한 사이클을 이렇게 11분에서 12분 네, 사이에 네. 기계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은 작업자들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하는 내용 모든 것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바라고 훈수 떨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이게 그 상상력의 끝이 커피를 사랑하는 남자 안명규입니다. 작업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위생. 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너무 이렇게 낭만 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감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위생을 강조하면 안 된다. 이게 좀 연구심이 있고 그리고 맛에 대한 어떤 이렇게 창조. 나 꼭 이거 만들어보고 싶다. 정말 요리가 같이 이제 이런 어떤 꿈이 있으면은 로스팅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다. 커피명가가 지향하는 것은 그 소리만으로 아 커피명가 기분 좋지. 매일 갈 수는 없어도 1년에 한 번쯤이라도 꼭 가보고 싶고 내가 정말 지쳤을 때 거기 가면 내가 정말 편해질 것 같아. 신생업체는 신생업체답게 더 모험과 더 공격적으로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 있지만 우리는 또 전통을 고수를 해야 되고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새로운 것을 조금 더 가미를 하고 역시 명가는 명가구나 이 믿음을 항상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과 때로는 뿌듯함과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즌2 기다려주십시오.